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방송입니다. 언제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제보를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만드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교계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평화를 염원하는 NGO 관계자들이 DMZ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155마일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돌아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기로 했습니다. 정의민 기자 보도해 드립니다. 임진각의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타종합니다. 보세요! 울리는 종을 끌어안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평화한국이 주최한 제1회 국제평화 NGO 컨퍼런스에 참가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목회자와 학자 그리고 NGO 운동가들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방문한 이들은 고스란히 남겨진 분단의 흔적을 눈으로 보고 만지며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또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반도가 하나 되고 그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苦しんでいる人たちの声に聞くことだと思います。神様は必ずその声のそばに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ね。ですから私たちは今ここで苦しみの後を見ました。そこに神様のいることを感じます。 同じ 神様に 私たちは また戻って出会うんだとそう思っております。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주요 국가인 한중일의 목회자들이 모인 것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평화의 복음 따르고 있는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평화가 어떤 것인가, 평화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기원하는 한중일 목회자들과 학자들의 마음이 기도의 자리를 넘어 행동으로 드러나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세이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가 지난 27일 국제포럼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포럼에는 서문교회 손다림 목사와 장신대 김영동 교수, 러시아 정균호 선교사, 미국 남친예교 소속 아담 코커 선교사 등이 참석해 순서를 맡았습니다. 포럼 발제자들은 평화 통일에 있어 북한 선교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과 북한 선교를 위해 세계교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손다림 목사는 북한 선교의 방향에 대해 정권이나 이념에 종속돼 복음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